그럼요. 오케이. 자, 갑니다. 네. 다 하시면 됐죠? 네. 다 들을 수 있어요? 어, 네. 네. 엉덩이만 살짝 들었던 텐데. 네. 하나, 둘, 셋. 오! 아! 아, 허리야. 오, 도착했어. 오, 어디야? 아이고. 싱가포르에서 막 하고 가. 어, 뭐야. 아. 여러분. 네, 3데이. 3쇼 in Macau 끝났습니다. 야! 아, 끝났다. 완전 진짜 빨리 끝났다. 고속 좋았다. 확실히 이틀보다 3일이 왜 웃겨? 원래 돌멩이만 봐도 웃길 나이에요. 원래 웃겨. 왜 웃음이 많아요 우리. 떨어지는 나이. 키가 특징이 있는데. 한번 웃긴 거 발견하잖아? 아, 절대 못 참아요. 절대 못 참아. 나도 이 나이 때 무기로 쓸 수 있어.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어. 몇 살 차이 난다고. 난 이 나이 때도 안 그랬어. 나도 그렇긴 해. 그냥 난 이 나이 때 뭐인지 기억이 안 나. 형 데뷔했다. 데뷔했어. 나 할 때 데뷔했지. 너가 give and take 라고 했어. 아, 그러네. 차이 안 나. 아니요. 아니, 저도 저도 형 나이 때 하고 있어. 두대 하고 있어. 들어갔는데 이제 둘. 오케이, 제 영 5, 6, 7, 8 펀펀. 아, 네. 아, 이렇게 파시스템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시대 됐네. 파시스템, 네. 오케이, 네. 어쨌든 이틀보다 확실히 3일이 조금 힘들었다. 네. 힘들었다. 하지만 엔진분들의 함성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었다. 네. 근데 3일 차 때 엔진분들도 훨씬 힘이 에너지가 좋으시더라고요. 맞아, 좋았어요. 확실히 막공이다 보니까. 네, 저희 이제 아시아 투어 그 뭐냐 그 뉴프락스 팀. 아니 재영 얼굴 보고 웃겼어. 아, 재영이 얼굴 보고 뭐야. 재영이 웃기네. 좀 웃고 와 그러면. 어, 야, 보였을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해. 이거 봐. 얘 좀 이상해. 왜 그래? 너무 멋있어. 근데 오늘 기승전 미친. 아, 지금 니키가 고장 났어요. 누가 나? 기승. 아, 기승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쨌든 니키가 아, 고맙다 야. 니키가 형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저희 이제 뉴크락시티야 원쇼 딱 하나 남았죠. 아, 진짜 뉴크락시티. 네, 뉴크락시티. 뭔가 이름이 멋있는데. 맞아요. 뉴크락시티. 아, 근데 진짜 그 우리 페이트 몇 쇼 했죠? 엄청 많이 하잖아. 수 번 했나? 수 번 이상 넘게 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벌써 끝났네. 아, 아직 안 끝났. 거의 다 끝났네 벌써. 근데 거의 진짜 전 세계를 한 번 돈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뭔가 비행기로 비행기 거리로 치면은 한 바퀴 돌지 않았어? 거의 돌았을 것 같은데요? 시간 왕복 합하면 한 바퀴 돌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비행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주말마다 우리가 이제 각 곳마다 그걸 쇼를 하면 좀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왕복 한국은. 그러니까 그게 좀 비행이 많이 탔어. 저희가. 진짜 1월달에 그러니까 몇 번 타셨을까요? 한 30번 탔나? 지구의 허리둘레가 만 킬로? 와, 만 킬로 안 돼도 네, 몰라. 너무 길지 않나? 아닌가? 만 킬로는 더 훨씬 더 되지 않을까? 알려주세요. 아, 만 킬로 이상은 되겠다. 만 킬로 훨씬 돼. 아, 엄청 되지. 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간에 400km. 어, 엄청 길긴 했구나. 갑자기 입고 너 입고 아니었어? 무슨 얘기? 네, 어쨌든 저희 뉴크락시티 무차 무조나 재밌을 것 같고요. 하나만 남고요. 근데 저 필리핀은 매니페스토 이후로 그때 이후로 처음 가는 거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왜? 야, 너 저희가 저 아우자 왜 그래? 아, 저 니케 고전하기 동안이네. 진짜 오늘 레전드다. 제가 오늘 요즘 봤던 거 중에 영혼을 무대에 놓고 시원하게 올까 봐. 어, 진짜? 웃고 아, 아니야? 웃고 오기. 그러면 웃고 올까? 어, 웃고 와. 또 이상한 거 뒤에서 또 이상한 거 뺏어. 골이 떨어져. 골이 떨어져. 야야야 골! 진짜 가져. 진짜 가져. 진짜 가져. 아, 방금 어딘가에 비쳐서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잘 찾아봐. 어딘가에 비친 게 있었어. 어?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아, 제 안경에 비친 점 잘 찾아봐 주세요. 제발. 제발. 저도 제가 좀 찾아봐 줘. 저는 거 제발. 걱정을 놀래는 거. 우리 니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실체를 좀 드러내. 아, 여기서 한번 해 주시면 안 돼요?
뭘요? 그 어, 갑자기 애교를 부리네. 안 돼요. 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100만 원 줄게요. 100만 원? 100만 원 줄게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돼. 아 엔진한테 보여주고 싶어. 엔진 그럼 집중을 또 웃느라 집중 못해. 네.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엔진 웃겨도 엔진을 웃겨라 이런 거 할 때. 어 그런 거. 어 진짜 어. 즉흥적으로 나온 건데 진짜 재밌었어. 근데 엔진은 저희가 뭘 해도 웃긴 하잖아. 맞아. 그렇긴 해. 아니 진짜. 아 진짜 해줘. 웃겨서. 아니 좋아서 웃는 거 말고. 근데 대신 진짜 필수 조건 핸드폰 갖고만. 그 찍히면 이제 그냥. 근데 이제 아. 눈으로만 담아야. 그러니까 눈으로 담고 아 이제 글로 나겠지. 얘네가 내가 생각했던 애들이 달라. 이런 애들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느낌. 네. 언제 다들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땠냐는 거야? 뭐 형의 아이디어가 어땠냐? 좋았어. 그날 이 뭔데? 방금 조금 웃겼어. 어. 과해. 그래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네. 방식쌤. 지금 사실 쓰리쇼 하다 보니까 영혼이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영혼을 무대해야지. 맞아요. 근데 진짜 마카오가 에그타르트가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에그타르트 진짜 맛있어. 케이터링이라도 있었어. 저도 아직 못 먹어. 대화의 주제가 아주 그냥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에그 근데 타르트가 뭐지? 뭐야? 타르트가 왜 이래? 이승이 뭐야? 형이 뭔 말 하기만 하면 누구나. 아니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좋겠다.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뭔가 나 이제 알겠다. 뭐에 꽂혔는지. 그게 뭔 뜻이에요? 타르트가. 타르트야? 타르트 약간 뭔 뜻이야? 이게 타르트는 파이 같은 거? 파이가 아. 이름? 뭔가 어쨌든 종류겠지. 안에 그래. 들어있는 그 디저트 안에 뭔가. 형은 아. 무슨 디저트가 제일 좋아요? 갑자기? 네. 하나? 엔진의 사랑? 아 진짜 재밌어. 나는 아 진짜 왜 그런 제야? 오 그런 거 원 그런 답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은 바나나 크림 쳐먹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바나나 크림 쳐먹는 게 사랑은 디저트가 아니, 지금, 아니지. 메인 요리 디저트 요리. 지금 콘서트 중이었어. 지금 내가 안 돌아왔어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대답이 좀 그랬어요. 지금 스위치가 아직 안 됐어요. 아니 디저트가 아닌데 메인 요리 메인 요리. 어. 너무 그. 너? 어? 아 형 그 바나나 크림 쳐먹는 거 한번 그 꿀팁 한번 알려주면 안 돼요 이제. 아. 모르지 아시나? 아 말했나? 말했어. 근데 힘들 때 그냥 바나나에 꿀 치워 먹으면은 네 괜찮아. 그게 엄청 뭐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간 한 3일 동안 바나나 꿀 치워 먹는 건 그 아, 그 바나나만 해도 내가 봤을 때 진짜 뭐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종성 정식입니다. 네. 바나나, 근데 와, 바나나 꿀. 근데 이게 이거를 쫑식이다 쫑식. 쫑식. 쫑식이야 뭐 힘들 때 먹는 거라고? 어. 근데 이게 살짝 뭐였지? 좀 흐릿해. 앞이 흐릿해지잖아 힘들어서. 그 정도면 치우치면 안 돼. 아니 근데 나 살짝 그래 그 모도 앞이 흐릿해진다. 모도 하고 나서 눈에 똑바로 쓰면 돼. 위험한 거 아니야? 모도 누가 앞이 흐릿할 때 바나나 이거 찍어먹고. 아니 모도 할 때 그 뭐냐 당 떨어져가지고 살짝 그 앞이 좀 뿌해져 뭔가 느낌이 뭔가 체감상 실제로 뿌해지진 않는데 뭔가 그냥 렌즈 껴서 뇌가 아니 렌즈 안 깨는데 심지어 나 없었는데 근데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이는 뭐 어쨌든 사람이 근데 바나나 그 중간에 마이크 갈거나 아니면 옷 갈아입을 때 바나나를 꾸치워서 이제 나 그냥 한 개를 거의 그냥 통째로 먹고 온단 말이야. 근데 먹고 가면은 뭔가가 세상이 밝아져. 뭐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안체. 먹자마자? 안경 낀 느낌이야. 눈 안 좋던 사람. 먹자마자? 어. 먹자마자 바로 먹고 와. 어디 그러지? 그래가지고 와. 그거 저기 컨디셔닝 팀 분이 아니야? 어. 그 아, 그럼 믿을만 하지. 그 뭐냐 그 슈가 선배님 콘서트 할 때 그렇게 하죠. 나는 난 항상 레드불 그거에다 에너지 검증된 방식. 근데 그거는 내가 들었는데 레드불 그거는 몸에 30분 전에 먹어요. 아 30분 후에 그게 올라와서 맞아 30분 후에 먹어야 되고 나는 그거 먹으면 바로 올라오는데 바로 약간 그 플라시보야.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또 알아 이제. 어, 왜 말해 바나나 먹으면은 아, 바로 와 진짜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 냄새 너무 날 것 같은데. 응? 춤추는데 바나나 냄새 나. 입에서 바나나 냄새 하고 와야지. 오래 하면 바나나 냄새 나잖아. 그 뭐냐 너 그걸 안 하잖아. 물로 그냥 이빨에 끼는 거 아니야 그거. 아, 안 껴. 바나나 안 껴. 바나나 아 껴도 티 안 나긴 하겠다. 껴도 티 안 나. 흰색이니까. 아니, 아니야 노란색이 살짝 사한 거야. 바나나 맛있는 부분은 살짝 검은 거 같아. 제이씨 당황했어요 여러분. 주제 넘어갑시다. 바나나 얘기 좀 그만하고. 내 지금 나 원숭이야 무슨 내가. 제이씨 제 당황하면 저를 쳐다보거든요? 지금 이 3초 동안 한 20번 봤어요.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바나나 먹고 오는 거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무대를 더 잘하려는 그런 마음. 그쵸. 바나나를 통해서 힘을 포장. 얻으려는 그 마음. 그쵸. 좋은 포장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쫑나나 앤 꿀. 꿀 나나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어땠어요? 저 뭘 저 저 오프닝 때 완전 깠었거든요. 완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되었어. 심지어 젤로 이게 거절시켰는데. 맞아. 나도 맨날 젤은 진짜 무 안 내려. 안 내리고. 고정 한 번만 그냥 안 움직이면 좋겠다. 우유가. 그리고 이게 사라지는데 머리가. 난 원래 그 콘서트 초반에 립밤을 엄청 바르고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제품 이런 거 바르고 시작하는데 끝나면은 다 말라 있어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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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죽은 살들이 다 이제 뜯겨져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 엄청 다 죽은 피부 살이 아니야. 살 뜯겨져 나면 큰일 나요. 어쨌든 뭐 그런 그게 뜯겨져 나와서 각질, 되게 시원해. 되게 새 살이 느껴져요. 어, 그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들보들해져. 어, 보들보들해져요. 그리고 이제 피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 맞아. 땀 때문에 다 나와. 맞아. 맞아. 근데 눈만 나와. 눈은 지금 다크서클이 지금 거의. 그래서 판다 약간다. 화장 아니야? 그러니까, 화장 번지. 화장이 아니야? 다크서클처럼. 아, 그쵸. 어, 근데 안 지웠죠? 어, 아닌데? 다크서클인데? 아, 지웠나? 지웠어요? 지웠다고? 잠깐 다크서클 여기 지웠잖아. 앉아서 그래. 안 지워서 그래. 언더를 그렇게 아니야. 많이 안 하잖아. 아 이거 번져서. 와 이제 제가 표현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 저희가 엔딩 멘트 할 때는 거의 눈 말고는 피부는 거의 생얼이잖아. 맞아 맞아. 생얼이. 하루 밤새 온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근데 또 저는 그런 맛도 있다고. 맞아 그 맛이 있지. 그 로우한 맛. 로우. 날거. 그래서 어땠어요? 왜 웃는지 없네. 어색할 때마다 나오는 한 말이 어땠어요? 아, 그만 쳐다보라고. 나도 어색하면 나만 쳐다보라고. 뭐 어떻게 해서 어땠어요? 어떻게 해서 제이크 형이 수습해주길 바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나. 그래서 어땠어요? 나도 힘들어. 근데 오늘 사실 좋았어요. 좋았어요. 3쇼 딱 네 3쇼가 지금 페이트 투어에서 처음인데 정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녀봤지만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약간 새삼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맨날 이제 투어를 돌면서 이제 에너지를 받은 익숙하면서도 신기해요. 사실 약간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단어 정리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사실 저희가 이런 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쵸 그쵸 원래 2회차 하려다가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3쇼를 하게 된 거라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뽀쇼도 뽀쇼 할 수 있을 정도. That's for show. 왜요? 세븐쇼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는 건가? 아 그러네. 와 일주일을 엔진과 함께. 대박. 아니 그 아, 대박인데? 나중에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3쇼 해봤으면 좋겠다. 어 진짜? 진짜 해보고 싶다. 진짜? 저는 네. 개인적으로 4쇼도 해보고 싶어. 아 4쇼? 4쇼. 근데 진짜?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 한 번. 하루에 저는 밤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밤새. 그 이제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그 뭐라지 그 막관 막차? 그러면 아 막차 첫 차 무대라 무대의 개념보다 약간 그 디제잉 부스를 그냥 해가지고 아니, 그냥 뭔가 뭔가 솔직히 인간이 춤을 막 그렇게 막 8시간 치면 못 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한 1시간 반 2시간은 중간에 스테이지로 구성을 하고 그치. 나머지는 엔진들이랑 같이 네. 토크는 3시간 하고 진짜 좋은데요? 네. 엔진 보다가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다들 누워서 잘 것 같아. 의자 스탠딩 이제 침탠딩. 아, 이제 그, 침대 스탠딩. 그 리클라이너 마냥. 네. 누워가지고. 아니 근데 엔진은 그래도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렇게 오래 볼 기회가 아니야. 뭐라 뭐라든 재밌죠. 뭐 아무튼. 아무튼 네. 산이 간 산 넘어서 육까지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제 페이트도 하나의 노래만 남기고 있는데요. 페이트인 필리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내일 또 팬사회 있잖아요. 팬사회에서 엔진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시시마요. 안녕. 와이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자요. 잘 자요. 자 이겼.